보시면 또 엄청 신기한 게 있어요. 이쪽에 여기다 여기도 무슨 여기 공항이 있는데 활주로가 있고 옆에 사막에다가 이런 걸 막 그어놨어요. 뭘까요 이게? 보이시죠?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방위를 표시해놨고 활주로 만들어진 곳에 연장되어서 선이 그어져 있고 어떤 용도로 이런 걸 만들어놨을까요? 사막 가운데 이렇게 고르게 다져진 땅도 있고 확대를 해보면 엄청 진하고 선명하죠? 뭐지 이게 아스팔트인가? 아스팔트를 깔아 놓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양대로 아스팔트 같죠? 군 기지인 것 같아요. 전투기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폭격기의 모습도 보이고 멋있다. 정확한 기종은 모르겠지만 이건 B2 이런 거 아닐까? 잘 몰라요. 아무튼 미국만 갖고 있는 비행기들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비행기를 날리는 데는 뭐 저런 이런 게 필요한가 보죠? 어떤 정보가 있나 한번. 아 에드워즈 공군기지 들어본 것 같아. 아, 이 우주왕복선 날리는 데구나. 그치 우주에서 이거 봐야 되니까 잘 보이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죠?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우주왕복선을 착륙시키기 위한 그런 표시였어요. 에드워즈 공군기지였습니다. 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추측해보는 것도 재미있네요. 다 알고서 보는 것보다 모르고 추측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지루하시겠죠? 다음은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갈 곳은 프랑스의 툴루즈 블라냐크 공항이에요. 툴루즈가 어디 있는 거지? 프랑스의 툴루즈 블라냐크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아, 프랑스 좀 남부에 위치해 있네요. 프랑스 남부에 있는 툴루즈 블라냐크 공항입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요, 하나예요. 여기 에어버스 공장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에어버스에서 출고하는 비행기들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어떤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는 것처럼 여기에서 다 출발을 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여기 공장인가봐요. 여기가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걸 봐서는 새로 생긴 공장인가? 짓고 있는 공장 같은데 이런 신기한 터널 같은 모습이 있네요. 정말 콩코드 같이 생긴 비행기도 있고 여기 박물관인가? 그치? 옛날 비행기들이 서 있는 거 보니까 박물관일 것 같았어요. 여기 마당에 비행기 엄청 모아놨네요. 전투기도 많이 있고 여기 옆에 보이는 큰 건물은 생산 라인인 것 같아요. 비행기가 드나들 수 있게 쭉 연결이 돼 있죠. 확실히 일반적인 그런 공항의 모습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일반적인 여객 공항이나 여객 터미널이나 화물 터미널이랑은 뭔가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돈이 진짜 잘 되어 있네요. 다 만들어진 비행기는 이제 뭐 배나 차로 실어 갈 수가 없고 무조건 날아서 갈 수밖에 없죠. 탁송 되나 탁송?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큰 비행기 뭐더라 안토노프? 거기에다 실어서 갈 수는 있겠지만 탁송비가 엄청나겠죠. A380 같은 거는 안 될 거고 탁송이.
굉장히 특이하네. 탑승교도 아닌 것 같고, 이게. 그 터미널인가? 이렇게 타는 건가? 아, 이 에어버스 벨루가. 이게 탁송하는 비행기죠? 본것 같아. 날개는 떼고 그래도 쉴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단거리용 비행기 같으면은, 한 번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 번 이제 떴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 탁송을 좀 해주나 봐요. 여기 서 있는 비행기가 에어버스의 벨루가 비행기인 것 같아요. 항공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탁송해주는 비행기들. 소형 항공기는 탁송도 해준다는 거. 쭉, 여기는 일반 터미널 같죠? 뭐가 또 신기한 사진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여객 터미널인가 봐요. 확실히 벨루가가 이게 신기하니까 생긴 게 특이해서 사진이 많이 있네요. 요거는 에미레이트 항공인데 도색이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이고요. 역시 여기 오면은 재미있는 사진이 많을 줄 알았어. 에어프랑스. 지금 보이는 것만 5대 6대? 벨루가가 5대 6대 정도 있나 봐요. 네, 에어버스 공장이 있어서 에어버스가 출고되는 곳, 프랑스의 톨루즈 국제공항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에어버스를 봤으니까 또 보잉도 우리가 안볼 수가 없죠. 여기는 페인필드라고 해요. 페인필드가 어디냐? 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페인필드 공항인데요. 이곳은 보잉사의 생산 기지가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어떤 모하비 사막이 항공기의 무덤이라고 하면은 이곳은 항공기의 탄생지, 항공기의 산부인과, 모든 보잉 항공기 고향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이는 큰 건물이 아마 메인 공장 건물인 것 같은데요. 건물 주변으로 넓게 주차장이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미국스러운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장 내부에 이렇게 철도 노선도 들어오네요. 화물 운송을 위한 철도인 것 같아요. 공장 건물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건물 하나가 거의 축구장 몇개 넓이는 돼 보이는데, 확실히 큰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이라 그런지 크기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공장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려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차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제 비행기가 바로 활주로를 통해서 나가야 될 텐데, 연결되는 길이 안 보이네요. 어디로 나가? 저기가 아닌가? 확실히 보잉 공장은 맞긴 한것 같은데, 와, 여기는 뭐죠 이게? 엔진 시험하는 곳인가? 항공기 동체에 막 조각들이 쌓여 있네요. 근데 만들어서 어떻게 가져오지? 연결되는 도로가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로 넘어오나? 아니면 조립은 이쪽에 어디 넘어와서 하는 걸까요? 다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아니면 이쪽으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건지 지금 위성상으로 봐서는 잘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소형 항공기들을 위한 공간인 것 같죠? 개인 경비행기들이 많이 서 있는 곳 같아요. 사실 미국은 취미로 경비행기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탔던 그 보잉사의 비행기가 아마도 이곳에서 다 만들어져서 세계 각지로 뿌려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탔던 비행기는 다 이곳에 한 번쯤 와봤던 거죠. 워싱턴주에 위치한 페인필드였습니다.